안녕하십니까. 엑소옥주입니다. 정말 중국이 지금 일본도 지금 대지진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 정말 일촉즉발에 언제 일본이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마저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은 양옆 좌우로 지금 대한민국을 놔두고서 양옆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3월 31일 날 허베이 당산스 완저우수에서 여기서 지진이 2.0이 났는데요. 작년에도 7월 12일 날 5.1의 강진이 있었던 곳은 여기 당산은 1976년도에 당산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76년 7월 28일 날 새벽 3시 42분에 7.8의 규모의 강진이 있었고요. 이 허베이스 당산시의 이 100만 명 인구 중에서 65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정말 일이었죠. 이 당시에 65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100만 명 인구 중에서요. 그리고 또그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게 지금 좀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충칭입니다. 충칭이고요. 여기가 우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장사, 여기가 이창, 여기가 산샤댐입니다. 지금 폭우가 지금 여기 총칭, 우한, 말씀드렸죠? 여기는 후난성, 여기는 후베이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을 얘기하는 거, 후난 남쪽, 후베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가르고요, 갈라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북쪽입니다. 이쪽에 이 우한 작년에 많이 얘기 들으셨죠? 이 팬덤이 관련돼 가지고 그것도 산샤댐 때문에도 얘기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곳 이 산샤댐 바로 옆에 이창이 있습니다. 여기 이창이요. 여기 이창이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이 총칭에서 그 폭우가 내렸어요. 3월 30일부터 이 3월이 4월 5일까지 폭우가 내릴 거랍니다. 이것도 사실 이상 기온이죠. 갑자기 4월 5일까지 폭우가. 근데 이 우한에서 또이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 우한에서. 근데 이그 학교 지도자 회의를 하는 회의실에, 회의를 하고 있는 사실 그 고등학교 교실의 천장이 그 빗물에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이 설명 끝나고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교실의 천장이 빗물에 무너지는 그 영상이 너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금 중국마저 지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네요.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충칭입니다. 30일부터 4월 5일까지 비가 옵니다. 우한 30일하고 31일도 비가 왔습니다. 우한. 그리고 여기는 뭐 창산이, 여기는 상관이 없고요. 이창, 산샤댐. 지금 우리가 산샤댐이, 물론 이제 이창에서 우한하고의 거리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이 우한, 저기 산샤댐과 이 우한과의 거리가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은 이거입니다. 요게 산샤댐, 이 산샤입니다. 이 산샤댐에서 우한까지의 거리가 사실 뭐, 가깝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요번에 지금 이 충칭가하고도 먼 거리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기 산샤댐에서 가깝다고 봐야 돼요. 충칭, 우한. 이곳에서 지금, 뭐죠? 폭우가 내린 겁니다. 폭우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이 벌써부터 이렇게 이제 4월인데, 4월부터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데요. 물론, 그 작년과 이 팬데믹과 수많은 전 세계 이런 진짜 기그 이제 그 정말 기온 기후 재앙부터 남극 북극 정말 전 세계가 정말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된 것처럼 정말로 완전히 그 정말 아이 뭐 이런 얘기까지 참그 하여튼간에 정말로 지금 2021년 올해는 굉장히 불길한 해인데 이때 벌써부터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하여튼 자꾸 서러 죄송합니다. 길어졌는데 하여튼
이 산샤댐이 좀 아무 일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산 지진 난 것도 어쨌든 간에 그 허베이성의 당산 대지진은 옛날 얘기입니다. 76년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